자유한국당은 검찰 특활비가 법무부에 상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 특활비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합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관련 청문회를 열어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이 법무부에 특활비를 상납한 것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것과 다를 바 없고 법무부가 예산을 전용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며 청문회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법사위는 절충안으로 박 장관을 대상으로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2017년 검찰의 특수활동비 178억여 원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30-40%를 유용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박 장관을 상대로 법무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가 얼마인지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위법하게 쓰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